자, 여기서도 좀 전에 한 것처럼 절삭 지시서에 따라서 정삭과 잔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삭과 잔삭.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저장했던 세 번째 예제에서 마지막에 저장했던 것을 불러옵니다. 자, 이 값을 불러오고요. 값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된 패스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2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를 형성하는데 값을 보면 이제 똑같죠? 아까나 6과 4, for n 더 미리 6이고 4인 공구를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for n 더 미리 6짜리 하나 형성을 하고 두 번째 공구 번호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for and me를 선택을 하고 이제 4짜리를 하나 만듭니다. 공구 번호는 3번.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자, 머신 툴 뷰, 공구 뷰로 가면 이렇게 공구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오퍼레이션을 하고 fixed contour를 선택을 합니다. fixed contour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NC 프로그램 공구는 이제 우리가 정삭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도 세미피니시를 선택을 하고 OK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크피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워크피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메소드에서 또 바꿔줍니다. 여기서 또 이제 스페시파이 드라이브 지오메트리, 드라이버를 지오메트리 선택을 해주고. 우선 또 이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브와 엣지 선택을 해줍니다. 툴 포지션을 ON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XY축에 있는 바운더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OK를 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삭 유형은 지그재그, 그리고 컷 디렉션은 컨벤셔널 컷, 그리고 이것은 상수로 해서 맥시멈 디스턴스를 0.5로 합니다. 이제 스텝 오버 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겹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도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XY 이렇게 해준 이제 드라이브 지오메트리 위를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집니다. 이 절임약이 0.5mm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공 경로를 형성을 합니다. 경로 형성됐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에서 남아있는 이제 형태를 정삭에서 움직여가면서 이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움직여가면서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던 좀 거칠게 남아있던 부분이 대부분 제거가 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고 OK를 클릭하면 컨투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잔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삭을 할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제 플로우 커팅글을 또 선택을 합니다. 플로우 커팅글을 선택을 하고요. 플로우 커팅글. 네, 이걸 선택을 하고 원하는 공구가 제일 작은 공구이기 때문에 또 바꿔줍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OK를 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번째는 이제 non-cutting move에서 비절삭 이동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트랜스퍼를 트랜스퍼 래피드에서 오토매틱 플레인 그리고 30을 입력을 합니다. 이쪽도 30mm 위쪽에 이제 세이프티 클리어런스 디스턴스가 형성된 것이 보이죠? 이렇게 위쪽 올라가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피드레이트. 피드레이트는 우리가 절삭 지시서에서 준 것처럼 1600, 20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1600 그리고 200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generate을 공구 경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구 경로가 형성이 되었죠. 안 잘린 부분을 이렇게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관찰을 또 해보면 자 이렇게 잔삭 가공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다 된 것을 세이브를 해줍니다. 원에서 피니쉬 일시 추가한 것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